자, 여섯 번째.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자는 말은 아예 그냥 대충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아까 앞에서 못 읽은 얘기 했지만 이런 불이타 문제들이 한 문제씩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씨, 그 불이타 문제까지 맞춰야 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막 혼자서 또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찾아.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런 거 하시면서 뭘 못하냐. 기존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강사 입장에서 자기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떨어지는 확률이 좀 더 높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나오면 찍어야 돼. 다음에 이제 그걸 최선적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보통 보면 이제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하는 거고 근데 보통 근데 떨어지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 야, 그 문제를 맞춰야 된다 하면서 미련이 남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공부 분량이 많아져 이거는 요 우리 위생법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넓히니까 최대한 넓히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버리면 정작 그런 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볼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던 불이타 문제, 남들 다 틀린 문제, 그걸 못 맞춰서 떨어졌을까? 아니면 남들이 다 맞췄는데 내가 못 맞춘 문제 때문에 떨어질까?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한 사람들도 그런 불이타 문제를 맞춰서 합격을 했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남들이 실수를 덜하는 걸 한 문제 더 맞춰서 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책에 없는 게 나온 것에 일종의 이제 강사의 자기 변명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자기 변명이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강의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우리 카페에 있는 데 보면 이제 그런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는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는 되긴 한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아깝게 떨어진 이유가 물론 이제 그 한 문제에 맞춰서만 합격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건 분명하지만 과연 그 문제만 다른 문제는 과연 맞췄을까? 그게 오히려 틀렸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출제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대신 제가 그런 부분을 오히려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올해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 돼버리면 공부할 분량이 여전히 많아지는 건 제가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양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뭐 대충 바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야.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엽적이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도 죽어도 그런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걸 선택을 한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억지로 그렇게 강제로 하지 마시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동생이 뭐 제 가족이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저는 이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왜냐 그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시간에 차라리 요런 내용을 한번 더 보거나 아니면 위생법규 여러분들이 뭐야 위생법규 어느 정도 완기에다가 다른 과목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국어나 국사나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과목도 있잖아. 그거 한번 더 봐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건데 다만 이제 국어나 국사 같은 건 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거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위생관계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할 때 항상 그 선택의 문제거든요. 막 우리 책이 없어. 다른 책이 뭐 있다. 아, 그 책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 공부할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거는 지양하거든요. 저는 그 입장은 계속 견지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문제를 통해서 한두 문제 정도로 보완해서 정리해드리시고 그러니까 400지난 뒤에 그런 게 일부 반영이 될 겁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식품위생법 말고 나머지 특히 이제 뭐야 어떤가 학교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영양관리법 이거는 출제가 또 거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몇몇 가지 선별되는 부분들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죠. 일단 예나 예, 학교 급식 부분 사실은 다 중요하다고 볼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학교 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교 보건법에도 위생 기준들이 있어. 학교에서 시켜야 위생 기준들이 있죠. 아니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감염 관련이죠. 감염병 관리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에도 뭐 띄엄띄엄 나오긴 하지만 앞에 개념이나 뭐 영양조사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올 것이고. 국민영양관리법은, 아, 이건 지금 그러니까 안 본다고 해서 아예 그냥 제껴버리면 좋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또 막 그럴 때 시험자 막 등장하거든요. 출제자들이 상당히 직궂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온다 할 때 단무지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불이타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 있기 때문에 일부 보기는 볼 겁니다. 보기는 볼 건데 제가 지금 정리한 그 부분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그러니까 혹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할까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또 조금씩 보완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번 원칙과 예외죠. 이것도 뭐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법학은 원칙이 기본입니다. 원칙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은 뭐에서 잘 나와? 예외가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베이스를 까놓고 특수한 예외죠. 아까 우리가 뭐 할 때 식품위생법 1조 정의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1조에서 그러니까 식품 2조 정의 파트에 보면 뭐 예외가 곳곳에 있어. 걔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는 제외된다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조문이 익숙하니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1호에 보니까 식품 제외죠. 또 그다음에 기구에 보시면 기구는 직접 닿는 건데 뭐는 제외되느냐? 농업 수산물을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기계 등은 제외되죠. 또 위생용품도 제외되죠. 그럼 여기서 농업에서 낫, 호미, 수산업 같으면 그물 또는 위생용품이죠. 위생용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회용 물수건 이런 것들, 일회용 물수건 이런 것들은 위생용품이죠. 이런 것들은 뭐입니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기는 하지만 얘들은 제외되죠. 그럼 이제 제외된 거. 그래서 웬만하면 제외된 거 잘 보는 거.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영업이죠. 영업인데 농업이나 수산업에 되는 건 제외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외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특히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 이야기도 있었죠. 이것도 건강진단은 식품위생교육이 잘 나왔는데 9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98페이지 가서 보시면 40조입니다. 40조 건강진단에 보시면은 시행규칙, 그러니까 일단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영업자나 종업원은 뭐로 정해? 1항에 보니까 총리령으로 정하니까 법률에 안 있고 어디로 넘겨놨어? 총리령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했죠. 위임된 시행규칙, 그 밑에 시행규칙 49조 보십시오. 건강진단 받아야 될 사람은 대부분의 영업자야. 그런데 예외로 제외되는 거죠. 일단 과로 안에 보니까 화학적 합성품 또는 살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죠. 그 살균소독제를 의경 식품첨가물 중에서 화학적 합성품이나 살균소독제를 제조하는 사람은 제외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만 다음이죠. 완전 포장된 식품은 완전 포장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살균소독제 완전 포장 세 가지는 제외되죠. 그런데 이건 조문을 그냥 보면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일단 건강진단 대상자는 대부분의 원칙 대부분의 영업자 그리고 종업원이다. 그러나 제외되는 사람 첫 번째 화학적 합성품, 두 번째 살균소독제, 세 번째 완전 포장은 제외되죠. 제외되는데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거는 교재 144페이지 안 보고 144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35번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의 대상자죠. 그럼 대상자는 뭐야? 예외 세 가지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딱 지문에 그대로 있죠. 화학적 합성품 2번 식품. 근데 이거 사실 몰라도 2번 딱 보니까 식품을 직접 조리 판매하는 종업원은 당연히 건강진단의 대상자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2번은 쉽지만 이게 이게 문제가 나온 포인트가 봐봐. 그래서 화학적 확성품 그리고 두 번째 3번 완전 포장. 세 번째 살균 소독 요 세 가지가 제외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요거는 건강 진단 대상자로 나왔지만은 시험 문제는 뭐로 나올 수 있어? 건강 진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하면은 보통의 영업자들 세 가지에다가 예외 세 가지 있는 걸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로 구성하기도 요 요렇게 문제로 나왔지만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취지가 다시 아까 98페이지인데 99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식품위생교육이죠. 이건 아까 뭐야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제외는 아까 두 문자로 조영인은 제외되는데 그거는 조영인은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지만 영업 자체에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 그게 시행령 밑에 보시면 27조죠. 거의 대부분이지만 제가 뭐 주의하라? 제외되는 거 예외 잘 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포함인데 5호에 보십시오. 시행령 27조에 5호에 보면은 식품 소분 판매업장에서 누구는 제외된다? 식용 얼음 판매업자나 식품 자동기 판매업자, 얼음 판매죠. 그래서 이거는 얼자는 제외된다. 뭐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뽑거든요. 얼자는 제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두 번 이상 나왔던 거죠. 그럼 그것도 간 김에 145페이지 보십시오. 145페이지 보시면 39번 문제 보십시오. 39번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 뭐 제외된다? 얼자는 제외된다니까 얼음 판매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또 시험 문제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이게 또 빠져있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외되는 사람들을 시험 문제 어쩔 또 뭐 본문에서 한번 등장한다. 어쨌든 요게 제외되는 사람들을 또 시험 문제 잘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칙이 중요하지만 시험은 예외에서 잘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됐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걸 제가 역시 계속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마지막 이제 8번째 비교되는 부분과 혼동되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별도로 정리인데 비교되는 거하고 혼동되는 것은 별도 정리인데 이 뭐 별도 정리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박스는 도표로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만 별도로 정리한 건 이거죠. 건강진단 자주 나오는데 건강진단 98페이지 보시면 건강진단 나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조문으로는 40조입니다. 40조에 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 회색 바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했죠. 보니까 두 번째 패키지 보시면은 건강진단은 그 장결피죠. 장결피인데요. 그런데 두 문자는 저 뽑을 겁니다. 장결피가 건강진단 대상인데 주기 보시면 매년 이래죠. 그럼 이제 건강진단은 매년 이래야. 그런데 이게 건강진단을 하는 주기가 매년 이래인데 비교되는 게 하나 있어. 뭐에 나온다?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인데 학교급식법에 가면은 학교급식의 급식 종사자들 건강진단인데 이건 좀 더 주기가 짧습니다. 반이죠. 6개월에 이래거든요. 6개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만 보면 잘 모르잖아. 그럼 이제 저는 뒤에 비교되는 걸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98페이지 연습장권에 적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니까 뭐 지금 바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진단을 주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진단의 주기. 그럼 이게 뭐죠? 식품위생법이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인데 식품위생법상에서 건강진단 주기는 건강진단에는 매년 1회 이상이죠. 매년 1회 이상이 되는데 그런데 학교급식법에 가서 보시면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이죠.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경우가 되겠죠.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기가 더 짧아 6개월에 1회죠. 6개월에 1회가 되겠죠. 물론 이제 폐결핵은 1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6개월이죠. 그런데 이게 뒤에 나올 걸 모르거든. 그래서 이걸 먼저 땡겨서 설명해 주고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가 452페이지죠. 452 가봐. 452 적어놓고 452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45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45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 나옵니까?
학교 급식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 주기가 나오죠. 45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개인위생이죠. 가. 식품, 학교 급식법은 식품위생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이래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법상의 조리종사자들은 주기가 더 짧아. 6개월, 그러니까 매 학기죠. 학기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표계력은 1년 단위로 받는다고 이제 단서조항이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뒤에 나올 내용을 먼저 땡겨서 해놓고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시켜서 해드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책의 아래 위에 옆에 베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고 또 이런 정리는 핵심 요점 정리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기왕쯤에 지금 건강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질에서 볼까요? 아까 99페이지 한번 보시면 99페이지 보시면 건강진단이나 교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99페이지 보시면은 식품위생교육이 나와. 식품위생교육이 나오는데 교육의 대상자 웬만하면 되고 얼자는 제외되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는 시간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은 시행규칙 52조 봐봐. 52조 보시면 1항. 1항은 영업자하고 종업원이죠. 2항은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느냐. 영업을 하려는 자야. 하려는 자니까 1항은 그러니까 2항이 신규 교육이야. 처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적어놔. 2번 앞에다가. 그리고 메모는 가급적이면 앞에다가 돌출된다 해두십시오. 그래야 눈에 잘 들어와. 그래서 2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사이사이에 넣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저도 옛날에 수업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2항 앞에다가 신규교육이죠. 신규교육. 그리고 위에는 1항, 1항 앞에다가 이게 이제 정기교육이죠. 정기교육이 되는데 교육은 매년 받거든요. 매년 받는데 교육시간이지. 근데 1항, 2항을 보니까 2항 봐봐. 2항에 보니까 0, 21조 1호부터 3호, 1호부터 3호까지 및 9호. 0, 21조 4호부터 7호. 0, 21조 8호부터 8호. 그 다음에 4,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뭐 1호부터 3호 여러분들 직접 찾아야 돼. 그러면 0, 21조 1호부터 3호까지 찾으면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0, 21조의 뭡니까? 21조의 1호부터 3호니까 0, 21조 1호부터 3호 어디 나오냐면은 저 앞에 보시면 82페이지 봐. 82페이지 보시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신다면 이런 거야. 82페이지 보시면 0, 21조죠. 1호부터 3호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 2호 즉석 판매 제조 가공. 3호 식품 첨가물 제조. 그리고 1호부터 3호 9호. 9호죠. 9호는 뭡니까? 제일 뒤에 공유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죠. 공유 주방 운영업.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걸 직접 찾아야 돼.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신다면. 그리고 4호부터 7호까지는 이제 간 김에 식품 운반업, 식품 소본 판매업. 그리고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8호. 8호는 뭐가 됩니까? 식품 적격업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그냥 보면은 직접 찾아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업을 듣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수험학적으로 정리된 걸 보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그 보고 나서 뭘 봤는지 모르게 남지를 않아.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핵심 요점 정리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간 옆에다가 P 적어놔. P 2, 3, 4 적어. 교육시간 표제 옆에다가 P 2, 3, 4 적어. 234페이지거든요. 2, 3, 4만 가보십시오. 234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게 핵심 요점 정리가 나오거든요. 2, 3, 4 가서 보시면 핵심 요점 정리가 나오는데 몇 항, 뭐 0, 몇 호, 몇 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뭐입니까? 그게 234페이지 보시면 교육시간 나오죠? 교육시간. 신규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그러니까 조문은 뭐가 먼저 나왔어? 정기교육 1항이 먼저 나오고 신규교육 2항이 뒤에 나왔지만 우리가 시간 순서상은 뭐부터 보는 거? 신규교육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 그래서 그거 조문을 보니까 봐. 아까 1호, 2호, 3호, 9호에 해당되는 건데 1호, 2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영업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한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첨가물, 공유, 요거는 8시간. 교육 시간이 좀 길죠? 그리고 아까 4호부터 7호까지 가봐. 운반, 소분 판매,
그다음에 보존 용기 포장이 요건 4시간. 시간이 짧죠? 그리고 식품 적개감은 몇 시간? 6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아까 그 조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뭐야? 이렇게 조문을 정리해서 요약해가지고 박스로 정리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안 듣고 의 차이. 혼자서 공부하려면 그런 작업들을 다 스스로 하기는 뭐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강의에 필요한, 그죠. 그래서 교재에서 정리가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교육하고 나면은, 그 신교육은 미리죠. 미리 받는 게 기본이고요. 정기교육.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조문을 결합해놨죠.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이건 뭐냐? 요거는 이제 업종 종류별로 영업자. 매년 3시간이죠. 근데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는 2시간. 집단급식소 설치 운전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좀 빡시게 받고요. 정기교육은 매년 받는데 누구는? 영업자는 3시간. 그리고 유흥, 그리고 모든 종업원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는 2시간. 그리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도 3시간이죠. 그러니까 정기교육은 조금, 이건 업종의 종류에 따지지 않고 영업자 3시간, 유흥종사자 2시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3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훨씬 더 한결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 그러면 제가 뭐하다가 다시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99페이지. 99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그거 설명하면 나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보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비교되는 부분들, 혼동되는 부분들, 아니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시행규칙 52조는 P234. 그럼 나중에 이제 뭐 볼까? 234페이지 요거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 그럼 예제, 지금 외우는 건 아니지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상의 교육 시간,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교재를 보시면은 147페이지 봐. 147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나왔죠? 봐. 44번 문제. 딱 바로 그대로 나왔죠? 식품 위생 법령상 영업을 하려는 자니까, 하려는 자니까 뭐야? 신규가 되겠죠? 의 경우에. 그럼 업종의 종류와 그걸 봐야 되겠죠? 물론 식품 적개급. 적개급은 아까 몇 시간? 6시간이었죠? 그러니까 8, 4, 6이었잖아. 그럼 6시간인데 4시간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식품 운반업. 이건 아까 중간쯤에 있었죠? 두 번째 패키지에 있었죠? 4시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도 6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식품 제조가. 이거는 제조 1호, 2호, 3호, 그리고 공유 주방은 시간이 좀 빡시죠? 몇 시간? 8시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조문을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죠. 그런데 박스나 도표를 기억해서, 그리고 아 그리고 이런 도표나 박스, 특히 여러분들 암기사항도 있잖아. 이런 것 나중에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은 띠지를 하나 딱 꽂잖아. 그러니까 읽어서 나중에 읽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평소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지금 강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을 잡혔지만 한 며칠 안 보다 몇 달 안 보다가 보면 그냥 문제 풀면 나도 못 풀어.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시험 치기 직전에 이걸 한번 더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띠지를 딱 꽂아 놓으면 나중에 뭐야? 시험 치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보겠다. 사흘 전에 보겠다. 아니면 시험장에 직접 가서 보겠다. 그런 것들을 띠지로 딱 꽂아 놓으면 이제 그런 것만 집중을 보고 실제 이제 시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 때 아무리 열심히 외워놔도 결국 또 우리가 까먹는 것도 까먹는 거지만 헷갈리기 쉽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도표로 박스로 정리된 가지고 활용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교사 제가 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건 여백에다 적어드릴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서 정리된 것, 핵심 요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결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 비교되는 부분과 혼동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도표로 별도 정리를 할 것이죠. 됐고요.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9번 이거는 뭐 그죠? 자기 자랑이죠. 강사와 교재 신뢰하시라고. 우리 책, 우리 교재가 최고다. 실제 그렇죠. 제가 시험에 맨날 아까 중간에 했지만 시험에 응시를 했고요. 보건 문제도 제가 지금 5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뭐 바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강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위생법규 강의하는 분들이 5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수험생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도 마찬가지. 교재도 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러분 모르고 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봤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뭐 서점이랜드에 가가지고 다른 교재들을 보면은 이거 우리 교재하고 뭐가 달라? 이게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최고다라는 것으로 믿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는 서포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수업, 같은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더라도 그걸 제가 언급을 한 걸 잘 소화하시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러니까 합격기들 보면 그런 게 있죠. 쌤 수업을 듣고 했는데 이제 그 핵심 요점 정리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가피를 했다. 그런 거 각종 합격기도 보면 패턴이 다 다릅니다만 어떤 합격기는 보면 야,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죠. 아, 이거 합격하실 만하네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해드리고 그죠. 조력자이기 때문에 조력자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오늘 했던 것 중 오늘 수업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걸 마무리하는데 근데 첫 시간에 했지만 제 수업의 노하우 그냥 50% 이상 이미 다 방출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는 조문을 이제 하나씩 보시고 요거는 계속 소환해 올 겁니다. 요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 계속 소환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8주 강의인데 아마 식품위생법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한 5주 정도가 식품위생법으로 강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보시법 정도는 5주 한 주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 사실 학교 보시면 한 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5주 내지 6주로 주로 5, 6회가 요 식품위생법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는 뭐 한 주에 다 정리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두 주로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 1, 2, 그 다음에 나머지 1, 2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수업 여러분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큰 흐름이나 방향을 잡았죠. 그거 오늘 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하시는 거는 복습이죠. 우리가 수업은 여러분들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예습은 뭐 알아 예습을 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복습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그리고 제가 했던 거 위에 추가적으로 더 한번 더 보시면 아까 이제 뭐 각 파트별로 했지만 제가 예시를 드리면 사실 그것도 양이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거 위에 한번 더 쭉 보시면 대충 숫자는 한번 쭉 하게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복습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뭐 좀 더 여력이 되면 문제 한번 더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또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을 익히면 되는 거니까 수험학적으로 철저하게 접근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